계란국 끓일 준비를 합니다. 쪽파에 계란, 새우젓으로 맛있게 끓일게요. 쪽파, 계란국 끓일 준비를 합니다. 쪽파에 계란 몇 알은 미리 넣고 같이 섞이게 할 거고요. 새우젓과 고춧가루만으로 맛있게 끓여볼게요. 쪽파 계란국이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자를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쪽파 계란국이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국물이 끓을 때 계란을 더 첨가하셔도 되고, 여기에 감자나 좋아하는 버섯 종류 넣으셔도 되고요. 정말 맛있는 쪽파 계란국입니다.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쪽파 계란국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국물이 시원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쪽파 계란국이 정말 시원하고 얼큰하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릇에 담아 볼게요. 여기에 감자를 추가하셔도 정말 맛있지요. 새우젓과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참치액을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쪽파 계란국이 정말 맛있습니다. 새우젓,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참치액 넣으시면 되고요. 쪽파 계란국이 정말 맛있습니다. 새우젓과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참치액 넣으시면 되고요. 고춧가루에 마늘을 넣지 않아도 쪽파에서 충분한 향이 나와서 계란과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 감자를 넣으셔도 되고, 참기름을 한두 방울 넣고 드셔도 더욱 맛있지요?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의 저저였습니다. 오늘도 우엉 대추차가 노란 색깔로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엉 대추차가 노란 색깔로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우엉 대추차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